자, 이번 시간에는 룸바 연습곡 터질 거예요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곡대로 노래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카포를 빼고 하셔도 되고요. 다른 프렛에 카포를 장착하시고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 자, 룸바 주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저음에서 다운, 그다음에 여섯 줄을 아르페지안도, 그다음에 고음 부분에서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주법이 잘안 되신 분들은 룸바 주법 강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의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가다가 38마디까지 연주하시면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두 번째 마디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36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코다가 있는 39마디를 건너뛰고 마지막까지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에 주의할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첫 번째 마디는 반주를 하는 통기타는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부터 통기타 반주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마디는 4분음표 스타카토 두 번을 연주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박은 연주를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21, 22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연주한 부분이랑 연주가 똑같습니다. 22마디는 하나, 둘, 스타카토하고 셋, 넷은 멈추시면 되겠죠? 21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셋, 넷. 자, 그 다음 37, 38마디입니다. 37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고요. 38마디는 4분음표 한 번만 스타카토로 연주하시고 세 박은 연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둘, 셋, 넷. 자, 마지막 45, 46마디입니다. 45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고요. 46마디는 4분음표 G코드 스타카토 1번, D7스 코드 스타카토 1번, 그다음에 셋, 넷은 G코드 두 박자. 하나, 둘, 셋, 넷. 45마디랑 이어서 해보겠습니다.